너무 이상하시네요. 아이고 정말. 자 우리 자기 일보 다음 예, 면 한번 넘겨주시죠. 네. 예. 신우대기 중에 시위 끝에 돌아온 거에서 육탄정. 사실 그 친척은 고사하고 진짜 어디 그 우리가 아는 경찰 없나 하고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접촉사고나 네, 네. 교통사고 났을 때가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아, 일단 저희는 거의 생활이 집보다 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맞아. 예, 이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. 그래서 그렇죠.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, 제가. 그때가 2000년도인가? 그 한 해 사고가 네 번이 났어요. 그때 한 해? 예, 1년에 네 번 났군요. 1년에. 절기마다. 예. 새벽에 저희가 일 끝나고 아마 귀가하고 있을 텐데 신호 그냥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옆에서 그냥 차가 막 달려오더니 옆구리를 빵 치는 거예요. 그냥 울산하게 놀랐고. 아유, 이건 뭐지 하고 저희가 차가 이렇게 막 돌았어요. 이렇게 돌고 그 차는 이제 앞에 본넷 그 앞이가 없어지고 앞서졌는데 보니까 술 한잔 하셨어요. 젊은 분인데 신호를 못 보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지금 당장 가서 하자. 그래서 서로 그냥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러니까 서로 따로 갔어요. 가자 그러고 경찰서를. 네, 여기 경찰서를 가자 해서 갔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. 어머. 이건 뭐지 하고 왜 안 오시지 막 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한 만 하루 정도 지나서 나타난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음주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불어도 안 나오잖아요. 이미 다 술 네, 술도 깨고 오고 이제 뭐도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얼뜨당뜨 핵이 그냥 사고 그 처리만 하고 끝낸 적이 있어요. 어머머 말도 안 돼. 어머머 예. 그런 것도 있고 음주에 걸렸어. 예. 그랬는데 이제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음주 테스트를 하는데 뒤에 차가 또 이제 걸린 거야. 네. 경찰이 잠깐 이렇게 보는 사이에 이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. 어머, 차들 두고. 차를 갖고 그냥. 차 갖고. 차를 타고 그냥 가버렸어. 그런데 그 다음 날 집에 경찰이 찾아왔어요. 정말로.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음주운전으로 걸리시고 도망가 뺑소니 했다고 그래서 찾아온 거야. 그러니까 안 했는데요? 그랬는데 차를 봅시다. 그랬는데 경찰차를 타고 왔어요. 차를 봅시다. 집에 경찰차가 주차돼 있어. 오래까지 걸린 거야. 방금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진짜? 얼마나 경황이었나? 아 지금 손호영 씨 심각해요. 손호영 씨. 또 딴 데는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. 운전을 하다가 제가 그때 좀 혈기왕성해서 차가 이제 스포츠카였어요. 잘나가 차인데 기분이 좋을 때가 2단을 딱 넣으면서 또 한 번 꽉 밟고 가다가 2단에서 또 바퀴가 팍 돕니다. 우와, 그런 게 있어요. 쉐이프 치는 거. 그때 이제 그것만 좀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앞에 차가 있어서 아이고 틀면서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헛바퀴가 도는데 바퀴는 틀어져 있으니까 얘가 혼자 돈 거예요. 아이고 아이고. 그러니까 똑바로 가다 이쪽 차선으로 반대로 간 거죠. 혼자 쇼를 했죠. 혼자 쇼를 해서 전봇대에 빡 붙였습니다. 정말 세게 달려서 그랬었어요. 그래서 그 앞에가 다 찌그러지고 없고 막 기름 새고 막 이래가지고 다른 차랑 안 붙었죠. 다른 차 오는 차가 없었어요. 다행히. 다행이다 진짜. 그래서 제가 딱 눈을 떴는데 뒷자리에 타 있는 거예요. 어? 아, 튕겼어. 날라가서 너무 세게 받아서 빵 받고 뒤로 빡 튀겨나간 거예요. 앞으로 안 나가고 앞으로 안 나가고 뒷자리에 제가 딱 앉았어요. 제가 그래서 어떻게 막 문을 차갖고 어떻게 열고 내렸어요. 근데 그때 또 이제 오시던 분이 아주머니신데 막 울면서 아유 어떡하냐고 이 차 주인 죽었냐고 살았냐고 저한테 제가 내렸는데 나와 있는 뒷자리에서 내렸으니까 나와 있는데 뒷자리에서 내렸으니까 아 예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뒤통수를 이렇게 딱 만지는데 아니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서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탔어요. 그 천장을 받고 뒷자리로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밀리면서 마찰에 머리카락이 다 탔어요. 그렇게 돼요? 네. 되더라고요. 가발이에요? 네. 가발은 아니에요. 제 머리는. 제 머리는 그렇게 그 마찰로 다 타요. 마찰로 타더라고요. 저도 그러니까. 그때 알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일은 진짜 새로운 사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고 났던 게 저희 기사도 나왔는데 이 집 마지막 스케줄을 하고 오는 길에 매니저분이 너무 빨리 달리다가 앞에 차가 딱 조그만 차가 끼어들었는데 이걸 피하면서 중앙 분리대를 이제 고속도로에서 부딪혔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크게 사고 났어요. 한 번도 앞에는 안 다쳤거든요. 예. 그때는 이제 얼굴을 제가 부딪혀갖고 얼굴 다쳤어요. 코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이거 요 정도로 이게 똑 부러지면 맞추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차 사고 이렇게 뭉개진 거는 이게 뼈 조각이 너무 많아서 으스러졌다 그래. 어떻게 맞춰요 그걸? 그거는 그대로 둬요. 그냥 둬? 둬요 이대로 한 일주일 이상을 둬서 붙으면 그걸 부러뜨려서
그냥 제자리로. 그게...